오늘날의 바다 여행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안전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몸이 물에 젖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모두들 유명한 조난 사건을 최소 하나씩은 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해저 속 땅 끝인 데비 존스의 로커에 살게 될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싶어 할 겁니다. 하지만 어떤 걱정을 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날 타이타닉 같은 재앙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구명조끼 채우시고 구명보트 준비하세요. 이제 알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이 탄 배가 곧 가라앉는다는 둥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전 대서양 한가운데에서 이걸 시청하고 계신 그 어느 분께도 공포감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말 나온 김에 아래 댓글창에 여러분이 가장 가보고 싶은 크루즈 여행이 어디인지 써주세요. 물 튀는 소리 들으신 분 계세요? 아마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주요 궁금증을 해결해보기 전에 타이타닉 호를 가라앉게 만든 원인이 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역사상 최악의 해양사고로 기록된 타이타닉 호 말입니다. 모두들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계시죠? 배가 빙산에 부딪히고 구명보트가 충분하지 않았고 로즈는 죽을 때까지 목걸이를 보관했죠. 아, 스포일러였나요? 죄송합니다. 등장인물의 공적은 제껴두고 영화는 기본적으로 모두 맞지만 몇 가지 중요한 디테일을 놓치고 있습니다. 선박의 침몰에 기여한 첫 번째 큰 문제는 20세기 초 선박 회사들의 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선장들은 빡빡한 출 도착 스케줄을 맞추느라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스케줄은 최적의 선박 상태를 유지하는 데에는 도전적인 일정이었고 종종 선박을 한계에 밀어붙이곤 했습니다. 선장이 위험성을 완전히 숙지하고 있었는지도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당시에는 선박의 무선통신사가 3자회사에 소속되어 일하는 것이 흔했습니다. 승무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승객들을 위해서 전보를 치는 행위보다 낮은 우선순위에 있었습니다. 이는 타이타닉호의 무선통신사가 다른 배의 통신사에게 빙산 충돌 문제를 함구하게 만들 정도로 그 도가 지나쳤는데 그 이유는 개인 서신 관련 일이 밀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빙산이 선박에 아주 위험하다는 주장은 제기된 적이 없었다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은 몇 해 이전에 SS 크론프린스 빌헬름이라는 독일의 선사는 빙산과 충돌을 겪은 이후 자신들의 항로를 개발했습니다. 그즘 타이타닉의 차기 선장이었던 에드워드 스미스는 앞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해상 재난의 가능성을 무시했습니다. 현대식 선박 건조는 그런 수준을 훨씬 넘어섰어요 라면서 말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타이타닉호를 두고 어떻게 가라앉는 법을 모르는 배라고 광고했는지 조롱하지만 그때 당시엔 자랑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이유에도 불구하고 선장이었던 스미스 씨는 전속력으로 배를 몰기로 했습니다. 빙하 상태를 확인하는 사람에게 지시를 내리는 데에는 침착했지만 사무착오로 인해 쌍원경은 절대 받아보지 못했죠. 구명보트가 부족했던 점은 잠재적인 충돌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착오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튼튼한 배가 쓸모없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죠. 그때 당시에는 보통 선박이 버려져야 하게 되면 승객과 승무원들은 같은 지역 내에 있는 다른 선박에 의해 구조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었죠. 아무도 배에 탑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명보트로 대피시켜야 할 필요가 생길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고요. 또한 이것은 대피가 왜 그렇게 체계적이지 못했는지 설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많은 배들이 특히 일부만 채우고 떠나는 것도요. 이 점이 꽤 큰 실수였었는데 제 시간에 재난 호출을 받았다면 원래 계획은 제대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1912년에는 아직 배 안에서 24시간 내내 무선통신을 지키는 사람을 상주시키도록 하지 않았어요. 이건 가장 가까이 있었던 SS 캘리포니아호의 무선통신사와 타이타닉호의 무선통신사가 함구해야만 했다는 뜻인데 재난신호가 울렸을 때 잠들어 있었다는 얘기죠. 문제를 더 키운 건 타이타닉호의 무선통신사가 SOS를 보내면서 잘못된 위치 좌표를 보냈다는 점입니다. 신호를 받은 배들조차도 타이타닉호가 어디로 가라앉은 건지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운명적인 그날 밤 타이타닉호에는 지나친 자신감, 커뮤니케이션 문제, 불충분한 구명보트, 그리고 타이타닉호를 찾을 구조대의 능력 부족과 같은 중요한 문제점 몇 가지가 있었던 겁니다. 전부 정리해보았으니 우리의 핵심 질문에 답해볼 차례입니다.
오늘날 타이타닉호 사건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고 나서 비슷한 재난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 많은 방안들이 세워졌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생긴 건 북대서양 지역에 설치된 유빙 감시선입니다. 초기에는 사람이 망원경을 들고 배와 헬기 위에서 콧물을 훌쩍이며 찾았단 뜻이지만 다행히도 지금은 100년 전이 아닙니다. 오늘날이 1세기 전보다 나은 또 다른 이유는 빙산 탐지가 훨씬 더 정교해졌다는 점입니다. 미국 해양경비대와 캐나다 얼음관리대는 레이더가 장착된 HC-130 탐색 구조기를 활용해서 이 지역을 정기적으로 순찰합니다. 선박들의 주요 항로에 가까이 떠내려오고 있는 빙산이 있는지 파악할 목적으로요. 운항 중인 선박들의 상황 보고와 위성 덕분에 두 기관은 북대서양 내 빙산 위치에 대한 업데이트 정보를 매일매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인 선박도 인근에 있는 빙산을 더 빨리 포착합니다. 전부 보편화되고 있는 수중 음파 탐지기와 레이더 같은 기술 덕분이죠. 이러한 발전은 해상 여행을 훨씬 안전하게 만드는 큰 일을 해냈지만 잘못될 여지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사고는 여전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배에 탑승해 있는 사람들을 모두 태울 수 있는 구명보트를 충분히 구비하도록 하는 것과 승무원들에게 올바른 탈출 방법을 훈련받도록 요구하는 건 잘 하고 있는 점입니다. 현대 선박도 항해 중에 항상 무선 통신을 켜두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여러 가지 이유로 장점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누구도 깜빡 잠에 든 사람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호의 선장은 타이타닉호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지 못해 해고되었는데 그는 어떤 원칙도 어긴 바가 없었습니다. 긴급 무선 호출은 1912년보다 더 먼 거리까지 표준화되었습니다. 여기에 GPS 추적이라는 건 선박이 도움이 필요할 경우 수신자들은 정확히 어디에서 사고가 발생했는지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구조협조는 20세기 초에 했었을 그것보다 훨씬 더 잘 돼 있습니다. 해양경비대는 긴급 출동 차량을 소형 보트와 헬리콥터부터 대형 선박 및 항공기까지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해당 지역의 민간인과 군 교통당국에서 지원을 받기도 서로 협조를 지원하기도 훨씬 쉽습니다. 그러면 현대 타이타닉 시나리오는 어떤 내용일까요? 글쎄요, 바람직한 예시는 2012년 코스타 콘코디아호에서 발생한 재난이 되겠습니다. 맞아요, 이 재난은 지중해 따뜻한 바다 위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빙산이라기보다는 바위와 충돌했었지만 그 여파는 몇 가지 비교를 들을 수 있을 만큼 비슷한 점이 충분히 많습니다. 전체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이탈리아 배가 해적우원의 가장자리에 충돌했을 때 크루즈선은 질리오 섬 근처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충분히 잘 항해할 수 있을 정도로 경로를 알고 있다 믿었던 선장은 코스타 콘코디아호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의 충돌 경보를 꺼버렸습니다. 선박에는 집중을 흐트리는 요인이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선장의 여자친구가 배 위에 있었던 것과 같은 문제가 있었죠. 타이타닉호와는 다르게 코스타 콘코디아호에는 모든 사람들을 안전하게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구명보트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무리 많은 법 개정도 인간의 실수와 잘못된 커뮤니케이션을 완벽하게 보완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긴급 조치 실패로 인해 탈출이 30분 넘게 지연되었습니다. 조난당한 선박에 지시를 내렸을 때 코스타 콘코디아호는 이미 상당히 심각하게 기울고 있었기 때문에 승무원들은 많은 구명보트를 던질 수 없었습니다. 파도가 잠잠해졌을 때 33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다른 64명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안이 나빴던 만큼 콘코디아호의 충돌 지역은 승객과 승무원이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육지의 시야 안에 있었습니다. 이 말은 선장이 SOS를 요청했을 때 구조대가 상당히 빨리 도착했다는 뜻입니다. 사실 구명조끼 덕분에 많은 승객들이 육지를 향해 헤엄칠 수 있었습니다. 북대서양의 빙산과 부딪혔다면 아무도 먼 거리를 헤엄쳐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타이타닉호가 가라앉았을 때 사고 지점은 건조한 육지에서 약 644km 떨어진 곳이었고 수온은 약 섭씨 영하 2도로 매섭게 차가웠죠. 좋은 소식은 현대의 세상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절대 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타이타닉호가 만약 오늘날 빙상과 부딪혔다면 해안 수비대는 대피를 지원하기 위해 작은 함대와 헬리콥터를 출동시켰을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관할 내의 모든 배들은 구조 요청 신호를 받은 순간 즉시 줄지어서 협조를 했을 겁니다. 지휘관의 실력 있는 체계적인 대피 감독으로 이 현대판 타이타닉호는 전혀 재앙으로 간주되지 않았을 겁니다. 반면 코스타 콘코디아호는 안전예방 조치가 무시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이제 이것 때문에 겁먹고 캐리비안 여행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아직 7대양을 항해하는 것보다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겪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즐거워할 다른 영상들이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을 클릭하셔서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는 것 꼭 기억하세요.